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중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또 집중 투자인지도 모르죠. 자, 오늘은 집중 투자에 대해 몇 가지 원칙을 한번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뭐냐 하면 주식을 하나의 사업체로 생각해야 됩니다. 투자자는 기업을 평가하는 방법과 주가에 대해 제대로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야 집중 투자하는 데 유리해집니다. 주식을 하나의 기업체로 생각한다면 개인 기업을 매입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해당 기업의 경제적인 전망이나 경영진을 살펴보게 되고요.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가치를 산정하게 되죠. 그렇죠? 또한 사업이 수년 동안 넘어 또는 수십 년간 수익이 증가할 것이 확실한 종목을 매입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 투자는 이러한 전제하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 템플턴이 한번 얘기하는 집중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한 가지를 얘기해 보면 이게 하이닉스였는데요. 아닌가요? 하이닉스를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이 종목을 저희가 2016년 6월달에 집중 매수를 했고요. 다시 눌림목에서 한번 추가 매수, 눌림목에서 또 추가 매수를 이렇게 해서 서너 번에 걸쳐서 추가 매수 지금까지 들고 왔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기업의 실적이 꾸준히 이어지고요. 작년부터 이어진 반도체 호황, 업황이 상승하면서 종목이 꾸준히 실적이 이어지기 때문에 집중 투자를 할수 있었고요. 피라미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집중 투자하는 것은 좋은 업황이 무슨 업황이 지금 가는지 경제적인 펀더멘털도 이해를 해야 되고 업황도 이해를 해야 되고 기업의 재무 분석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원칙입니다. 소수 종목에 집중해야 된다. 자신의 투자금이 최소한도 10% 이상을 투자하고 싶지 않은 것에는 결코 투자하지 말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을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많은 종목을 보유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신이 투자하는 게 뭔지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분산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은 명인들도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버핏은 집중 투자니까 그런 걸 인정하지 않는다. 그는 무지의 분산 투자를 과도한 분산 투자는 무지의 소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본인처럼 기업 분석을 잘하는 분은 숫자에 탁월한 능력이 있고 재무 분석을 잘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구태여 많은 종목을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이 금방 알수 있겠죠. 자, 투자자는 사람이 비중이 많다고 해도 기업을 보유할 정도가 편안함을 느낀다면 집중 투자해도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그릇이 쫑재기 마음인데 항아리 마음을 가지고 과도한 집중한다든지 그랬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가가 조정에 들어가면 잠을 못 잔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을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또한 반대로 지나친 종목백화점을 만들어 놓고 과도한 분산을 하게 되면 개별 보유 주식의 편입 비중을 제한함으로써 보석 같은 주도주로 가는 종목을 과감하게 많이 투자하지 못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는 투자 기회 비용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자, 어떤 분은 자금이 자금해도 340종목을 매수해서 종목백화점을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과연 큰 수익이 났을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해보면 과도한 종목 분산은 수익이 너무 안 나더라. 자, 본인이 기업이 뭔지도 모르고 뭘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추천해서 샀거나 본인이 분석해서
과도하게 종목을 많이 가져가는 겁니다. 그것은 큰 수익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수익이 잘 안 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자, 또한 투자자가 보유한 최고 회사가 재무적인 위험도가 매우 낮고 정말 좋은 미래 전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 주식을 더 투자해야지, 추가 매수를 해야지, 왜 20번째 괜찮은 종목에 투자해야 하는가?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그러죠? 예, 버핏은 거꾸로 19번째 종목까지만 매수해야지 왜 더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번째 종목을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매매 회전율을 낮춰라. 끊임없는 매매가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버려라. 포트폴리오의 회전율이 높을수록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전체 수익을 깎아먹는 겁니다. 매번 주식을 팔 때마다 이 거래 결과 이익이 발생했다면 이익의 일부분이 세금의 형태로 고스란히 빠져나갑니다. 아직 실현되지 않은 자본 수익은 투자자가 주식을 보유하는 계속해서 투자자의 것임을 잊지 않는다면 나는 흔들리게 자주 매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가 인터넷에서 본인이 고백한 얘기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18억을 벌었으니까 이제 주식시장에 떠나겠다 그러면서 예, 거래 비용만 9억 몇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제가 거래 비용을 시뮬레이션 후 전화 거래 비용을 계산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제가 결과를 만들어 본 그 시뮬레이션은 1억을 가지고 일주일에 두 번씩 매수 매도를 했을 때는 자그마치 수익이 없다는 전제하에 5,400만 원이 깨집니다. 그럼 뭐죠? 돈을 벌지 못하면 수수료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는 투자자를 하고 있는 사실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그 자료를 보고 싶다면 저한테 언제든지 오셔도 좋습니다. 오히려 포트폴리오를 다룰 때 마치 내가 지주회사의 CEO처럼 행동하면 여러분은 적은 수량이나마 뛰어난 주식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기업의 기업가와 똑같은 의지를 가지고 주식을 보유한다면 여러분이 진정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번째 갑니다. 투수가 좋은 공을 던질 때까지 기다려라. 참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좋은 종목이 매수 타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 정말 어려워합니다. 단지 단기에 이익 났다고 자르는 경우를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문제는 뭐죠? 투자들이 나쁜 공에 너무 자주 배트를 휘두르고 이로 인해 그들의 성과를 훼손된다고 믿는 거죠. 문제는 뭐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투자들이 공이 왔을 때 좋은 공인지 나쁜 공인지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나쁜 공에 스윙하고 싶은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가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본인이 집중 투자를 하고 싶다면 내가 평생 투자할 기회가 20번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한 번 기회를 날릴 때마다 신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좋은 기업에 업황이 가는 종목을 집중 투자할 가능성이 아주 아주 높죠. 한 번 휘두를 때마다 베팅 기회가 줄어든다면 여러분은 최고 투자의 기회만 눈길을 줄 수밖에 없죠. 나쁜 공, 부실 기업에다 매수해놓고 급등 나가면 좋아하고요.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가서 이렇게 130% 이상의 수익을 들고 가는 건 별로 지루해서 싫어합니다. 단기 이격이 나서 30% 올라가고 60% 올라가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매도합니다. 큰 수익이 나을까요?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들한테 집중 투자해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샀습니다. 이 종목도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전문가님, 제가 매수해서 수익이 100몇 프로 나서 여기서 고점이라고 잘랐는데 어떻게 전문가님은 이렇게 조정 들어올 때 추세를 이탈하는데도 여기서 사는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어떻게 돼서 산 겁니까? 글쎄요, 그게 정답일까요? 이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보면 되잖아요. 그래요? 돈을 잘 벌고 꾸준히 우상향한다면 우리는 단기에 좀 빠져도 신경 쓸 필요 없이 더 매수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도 꾸준히 매수하고 또 샀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졌죠? 예, 강력하게 신고가를 내면서 더 올라갔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여기서 다 잘랐습니다. 뭔 차이일까요? 기업의 가치가 아직 훼손되지 않고 앞으로 더 갈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강력 매수에서 들고 갈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장기 투자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더욱이 시장이 상승하고 있는데 상승하는 종목을 함부로 꽃을 꺾게 되면 여러분은 큰 수익 내기 정말 힘듭니다. 어떤 투자를 하실 겁니까? 정석 투자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방식을 만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오늘은 전체적인 종목이 반도체를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종목들이 강한 상승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반도체가 전부 신고가를 했고 역시도 주성엔진은 오늘 10%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신고가를 했죠. 자, 아름다운 조정을 끝내고 강력하게 갈 때 우리는 보유하는 종목이 전부 다 업황에 없는 종목만 잔뜩 들고 와서 손실이 총 수익률이 마이너스 14% 계좌를 들고 왔을 때 저는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저희 종목이 다 올라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늘 강조하는 것이 계좌를 확인할 때 숙제 검사를 할 때는 언제나 업황 사이클에 가는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검사를 했지 종목이 부실한 거냐 또 좋은 종목이냐도 저는 점검해서 그런 것만 빼고 포트폴리오 짰다면 들고 가는 전략을 계속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백화점을 갖고 오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지요. 자, 오늘은 제대로 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투자에서 이기는 길은 공부만이 살 길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